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1차 함수 있는데, 이제 책에 나온 그림을 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식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보통은 식을 보고 뭘 써요? 그림을 그리죠? 그렇게 안 하고, 이 그린 걸 보고서, 식을 쓰는 걸 계속 나중에 하면, 나중에 식을 보고 그리기 하기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배우거든.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1번. 좀 보세요. 첫 번째, 요구리. 자, 1참수는 y는 보세요. ax 플러스 b.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응. 어? 그쵸? 응. 근데 그림을 봤어. 그림을 봤는데. 어? b는 어디에 있어, b? 그 b는 몇이야? 힌트, y를 끄는 거. y를 끄는 거. y절편. y절편은 몇이야? 오, 3. 그럼 여기가 3이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 3. 이거 y절편이라고 했어요, y를. 그러니까 y축을 어떤 숫자로 끊었나, 여기 숫자만 찾으면 되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몇 코마 몇이에요? 가로는 0. 가로는 x는 0. 0,3. 오, 됐네요. 0,3일 때 이것만 찾으면 되네요. 이게 b자리입니다. 이게 y절편. 자, a는 가로분의 세로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가로분의 세로. 몇 분의 몇이에요? 가로는 몇 칸?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만나는 점. 그럼 밑에는 두 칸. 위로는 하나, 둘, 셋, 네 칸. 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이 있지. 이렇게 선이 다 있는데 이렇게 안 만나는데 찾지 말고 이렇게 만나는데 찾으면 되죠. 이렇게 만나는데. 네. 예? 네. 교차하는데, 그럼 몇 분의 몇? 가로가 2분의, 세로는 몇 칸 올라갔어? 여기는 가로. 가로는 어떻게 하면 돼? 요게 가로죠? 네. 세로는 어디? 2분의 y. 2분의 y죠? 가로는 두 개. 세로는 몇 개야?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 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2분의 4. 그럼 답이 뭐예요? 이거는 약분하면 2죠. 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써요? y는 2x 플러스 3.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몇 남아야 돼요? 5. 1,5 지나가야 되죠? 1,5 지나가는 거 봐봐요. 1이면 몇 지나갔어요? 5. 응? 1,5 어디요? 좀 찍어봐. 어디에요? 1,5. 뭐, 지났네, 교차해서. 맞았습니다. 다음 거. 그죠? 하나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5도 들어, 2도 넣어도 되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림 됐죠? 네. 자, 두 번째. 아, 요거는 요거 이거. 요거 말고 y는 dx 말고 이 위에 거. 어? 저거는 y절편 몇이에요? ax 필에서 y절편 몇이에요? 3. 3이에요? 아? 그럼 오케이. 1 2 3 됐어요. 3. 그럼 가로분의 세로는 가로분의 0. 오, 여기에도 이렇게 해도 되네. 여기는 한 칸 지났죠? 네. 만났죠? 네. 그럼 몇 칸 올라갔어요? 두 칸. 오, 1분의 2네. 1분의 2x 플러스 3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써 있어요? 1분의 어디? 오, 여기 써 있네. y는 2x 플러스 3. 오, 똑같이 됐네. 네.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계산해봐. y는 2x 플러스 3이지. 1. 2x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1,1 지나갔어요? 그럼 보세요. 어, 좀 찍어보세요.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오, 지나갔네요. 오, 맞네요. 됐나요? 자, 요거는 뭘까요? 세 번째 거. 자, y는, 어?
절편이 뭐예요? 절편. 아니, 절편 뭐예요? 0이네? 어? B 대신에 그냥 0 쓰면 되네. 원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써도 되네. 그럼 가로분의 세로는? 가로 0, 세로 0. 아니, 가로분의 세로. 삼각형 만들면. 몇 분의 몇? 0분의... 줘봐. 가로분의 세로. 기울기.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몇이요? 2. 이거는? 1.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 1. x 플러스 0인데 이거 안 써도 되지? 네. 그럼 2분의 1이 x면 끝이네? 오, 그렇게 되어있네. 네. 됐어요? 네. 아, 이렇게 y절편이 0이다. 그럼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됐어요? 네. 응? 자, 4번 또 그림 다 했어요, 이거. 요거. 응. 자, x부터 할까? y는? 가로분의 세로가 몇이에요? y가... 가로분의 세로가 몇이에요? 만나는 점. 가로는? 가로는 몇이에요? 가로는 그죠? 세로는 4. 오, 4. 그러면 약분하면 2x네, 그지? 네. 아, 2x. 절편은 몇이에요? 네. y절편은? y절편은? y를 자르는 거. 어디를 자르냐고. y축을 자르는 거. y절편은? y축 자르는 거. y절편. y를 이쪽 편, 저쪽 편 잘라. 직선을 쭉 가봐. 그래서 y축 자르는 데거든냐고. y축 위에 뭐 있냐고. y축. y절편. y축 위에 뭐 있냐고. 어떤 점하고 만나? 4. 여기에 쭉 내려가야지. 여기서 만나네. 거기가 y축.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여기 2 지났죠? 네. 여기 마이너스 4 지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났죠? 네. 맞아요? 네. 그럼 가로분의 세로면, 이 가로는 몇 칸이요? 두 칸? 네. 여기는? 네 칸? 네 칸. 여기 두 칸 가봐. 두 칸. 마이너스 2. 두 칸? 한 칸? 여기는 두 칸? 자, 마이너스 2 봐봐. 한 칸? 두 칸? 네. 맞아요? 네. 오, 그러면 1분의 2고, 끊은 건 뭐라고, y절편은? 요거. 마이너스 4. 다시 읽어보세요. 자, 여기가 A야, 끊은 점. 여기가 B야. 이 B를 뭐라고 해요? 이 y축하고 끊어진 점, 요거를? y절편. 요걸 뭐라고 해요? x절편. x축하고 끊어지는 거. 방정식의 근답해.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그렸는데 2x-4가 뭐가 되는데요? 2x-4가 0이 되면 빵정식. 그러면 넘어가면 2x는 뭐가 돼요? 4. 그럼 x는 2를 지나가야 돼요? 네. x 2 지나가요? 봐봐. 2 지나갑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2? 여기가 2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뭐예요? a분의 b. a분의 b. 해도 되죠? 네. 가로분의 세로? b.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점이 뭐예요? 아까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방정식은 x는 2, 0. 그죠? 네. 여기는 0, 마이너스 4. 맞아요? 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2x 마이너스 4. 됐죠? 네. 다시 또 5번. 또 그려보세요. 이 그림으로 한번 하면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또.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요 식은 뭘까요? y는, 가로분의 세로는 몇이에요? 가로분의 2. 2분의 4. 그럼 몇 x? 2x. 오케이. 절편은 뭐? y절편은? 어? 0, 1. y축. 끊는 거니까 1 플러스 1. 끝났네요? 네. 자, 그럼 이거 방정식 답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2x 플러스 1은 y, 0으로 하면 방정식이 되죠? 네. 그러면 2x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에요?
양별을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갔어요?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갔나? 오,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갔네? 네.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갔네? 네. 맞죠? 네. 어? 네. 오케이. 됐어요? y는 2x 플러스 1, 금방 6네. 네, 6번. 이렇게 몇 개 해보면 금방 하죠? 네. 어, 또 보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데. 파란색부터 해보세요. 파란색. 파란색은 y는 기울기 몇 분의 몇이에요? 0. 만난 데 찾아야죠. 여기. 여기서 만났네. 여기 만났죠? 네. 어디 있어요? 여기 만났죠? 네. 그럼 또 만난 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되네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그럼 3분의 2x. 절편은 몇이에요? y 절편? 응. 응? 오, 플러스 1. 그럼 끝이네요. 다 썼습니다. 자, 빨간 것도 해보세요. y는. 몇 분의 몇이에요? y는. 응. 거기서부터. 맞아요. 그렇게. 2분의 4. 2분의 4네요. 어, 그러면 2분의 4니까 2x? 2x에요? 마이너스 2x에요? 마이너스. 오, 맞아요. 마이너스 x. 절편은? 0. 어딜 끊었어요? 빨간색이? y축하고 어디 겹쳤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 끊었어? 여기 있네? 요거 말고 여기 y절편. y절편은 뭐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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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몇 칸이요?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네가 아까 쌤 마이너스 1 지나갔네. 보세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면 x축 지나가는 거 알죠? 요거는 y축 갖고 겹치는 거죠? 네. 이걸 계산해 갖고 x는 x축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거 이행하면 2 되죠? 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뭐가 돼요? x가 여기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요것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네. 그러니까 빨간색 x 마이너스 1 지났어요? 어, 지났네. 이해됐어요? 네. 오, 다시 요거 7번 y는 가로 세로가 몇이에요? y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위로는 몇 개예요? 3. 4분의 3x네. 4분의 3x. 절편은 뭐예요? y절편은? y절편이 플러스 2. 한번 끝났네요? 다 쓴 거예요, 변곡식. 자,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거꾸로 그릴 때는. 요거부터 그리면 돼, 여기. 뭐라고? 1, 2. 맞아요? 근데 가로는 몇 개예요? 네 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위로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다 찍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돼요. 다 그렸다. 네. 이해됐어요? 네. 8번, 동생 8번. 그리는 것도 별거 없고, 쓰는 것도 별거 없죠? 요거, 빨간색 봐봐요. 빨간색. 자, y는 뭐라고요? 불어주세요. y는 2x 플러스 1이요? 네. 아, 요거 불러줘요, 있는 거. 2x. 아, 플러스 1. 자, 이거 그려줄게 보세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찍으면 되죠, 1? 네. 1 찍고. 근데 여기 두 칸이죠? 네. 한 칸 갔을 때 몇 칸 가야 된다고요? 하나, 둘. 여기 지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 그럼 여기는 1이라고 했죠? 네. 여기도 지나가죠? 네. 근데 여기는 뭔 게 계산해보면, 2x 플러스 1은 0 되죠? 네. 그럼 2x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넘어가, 이항하면. 네.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요게 1이면 요거보다 가깝게. 아유, 요게 너무 이렇게 저는 요기 지나가야 저렇게. 응.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해보세요. 다 그리면, 잘 그리면. 여기 통과하는 거 맞고, 여기 통과하는 거 맞고, 여기가 1이면 요 반절 통과해야죠? 네. 예?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1 써주고, 그럼 끝이에요. 됐나요? 네. 9번. 또 하나 있어요. 요거, 불러보세요. 2x. 2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아,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 보면, 제일 처음에 뭐 찍어야 돼요? 1 찍고. 마이너스 2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맞아요? 한 칸, 두 칸 가면 밑으로 몇 칸 가야 돼요? 여기 한 칸 가면, 두 칸 가면 밑으로 몇 칸 가야 돼요? 네 칸. 한 칸 가면? 한 칸 가면? 한 칸 가면? 두 칸, 아니요, 두 칸. 그죠? 네. 이렇게 가야 되네. 됐어요? 네. 어? 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면 여기도 1, 한 칸 안 가고 반절만 갔죠? 네. 어? 그리고 여기 되고, 기울기도 똑같네. 뭐만 달라요? y는 2x 플러스 1하고 y는 2x 플러스 1하고 뭐만 달라요? 요 기울기만 다르네. 네. 맞아요? 네. 응?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네. 자, 10번.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 바로 나왔네, 그지? 요거부터, 이거. 이거. 자, y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그렇지, 잘 탔네. 0, 1. 그거는 마이너스 1은 y절편이고 기울기, 가는 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 가로. 삼각형 만들어봐. 이게 겹치는 데만 찾아야지. 겹치는 데. 여기 겹치고 또 어디 겹쳤어? 여기 겹쳤네. 그 삼각형 만들어봐. 이렇게 해도 되네. 두 개 가면 몇 개? 두 개 가면 2분의 6. 2분의 6. 그럼 1분의 3도 되겠네. 1분의 3. 그럼 이게 몇 x야? 3x. 그 y절편은? 응? 1. 맞아, 3x 플러스 1.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주세요. 네.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네.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죠. 네. 근데 뭐부터 찍어요? 1. 1. 근데 몇 칸 가면? 3칸. 3칸.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몇 칸 가야 돼? 한 칸 가면 몇 칸 가야 된다고?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지나가야 되네? 네. 그럼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여기 가야 되네, 그지? 네. 여기도 지나가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는 3분의 1 지나갔네, 3분의 1. 네. Y는 3x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 그죠? 네.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막 이렇게. 그러면 봐봐, 두 칸 가면 몇 칸 돼? 이게? 6칸 되는 거예요. 한 칸 가면 세 칸 가는 거고. 됐어요? 네. 10번. 또 보세요. 11번. 다음 그림 있는 거 없어요? 1점 수여 활용. 여기 있네. 이거 두 개. 자, 이거. 빨간색 불러보세요, 빨간색. Y는 몇 분의 몇이야? Y는. 한 칸, 두 칸, 세 칸 분의. 하나, 둘, 셋, 넷. 3분의 4x네, 그지? 응. 절편은? 3분의 4x 플러스, 플러스 4. 끝나네. 봐봐. 플러스 4. 끝났어요. 응. 저 파란색은? Y는? 파란색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오, 한 번에 불렀어.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절편은? 맞죠, 거기요. 거기. 이 축에서 끊어둔 거. 플러스 1. 다 썼어요. 헐. 헐. 자, 이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1을 찍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이렇게 두 칸 가면 뭐라고요? 아래로 한 칸이지. 네. 여기 2 통과했어요, 얘? 한번 보세요. 2 통과했나? 통과했어요? 네. 오, 통과했네, 이렇게. 아이고, 막 직선에다 꼬부러졌다, 얘. 힘이 떨어졌나? 이렇게. 됐어요? 네. 또 이거는 4부터 찍은 다음에 1, 2, 3, 4 찍었죠? 네. 4를 찍었어. 4를 찍었는데 4 찍고, 어디 가냐? 아! 3분의 4야, 그죠? 3분의 4. 맞아요? 그러면 위로 4칸이면 이 밑에 몇 칸 찍어야 된다고? 하나, 둘, 3칸. 그래야 삼각형으로 3분의 4. 맞아요? 네. 3분의 4. 이렇게 찍으면 끝이에요. 네. 다음 분에. 됐어요? 이게 1차 함수 그리는 거 어려워요? 할만하죠, 이제? 네. 예? 이해되셨죠? 네. 요거, 불러보세요. 요 그림에서. Y는 몇 분의 몇 X야? Y는 2분의 1X. 오, 2분의 1X에요? 삼각형을 딱 그려. 만난 거에서. 이것저것 삼각형 많아. 상관없어. 그려. 그렇지. 안 만났어, 그것도. 꼭지점에서 만난 거. 오케이. 그럼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3. 응? 2분의 4. 2분의 4예요? 아, 그럼 2x네. y는 2x, 2분의 4니까. 그지? 네. 2x 플러스 y 절편은? 마이너스. 3. 오, 오케이. 이거 다 했죠? 네. 이거를 봐보세요. 이쪽으로 다 이성하면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책에서 이거 있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어? 근데 부호가 반대네. 이걸 양쪽에다 뭐 곱해줬어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해주세요. 네. 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13 y는 삼각형 두고요. 만들어. 삼각형 만들어. y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2분의 하나, 3. 2분의 3이요? 하나, 둘, 셋. 맞네? 2분의 3x. 3x. 절편은? 절편은 마이너스 4. 오, 여기 써있네. 끝. 됐슈? 네. 오, 그럼 이런 거는? y는 전부가 몇이요, 이건? y. 2. 자, 이런 거. 자, 이건 x죠? 네. 이건 y죠?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2에 2. 이 y값이 다 몇이요? y가 몇이라고 이거는? y는? 네? 2야. 근데 보세요. 여기 1일 때도 1, 여기 몇이야? 1, 2. 여기 2일 때도 몇이야? 2, 2. 여기 0일 때도, x 0일 때도 뭐라고? 0, 2. y 값은 다 2야. x랑 상관없이. 여기도 뭐라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2. 그러면, 자, 2는 항상 똑같지? 그래서 y는 2.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y는 몇이요? 요 길이가 같으면.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맞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응? 그거 말고도 이것도 있대. 어떤 사람이. 자, x가 있는데, 이렇게 y가 있죠? 네. y가. 이렇게 거져 있어, 선이. 네. 1, 2야. 그러면 이건 y가 아니라 뭐가 2야? x가
2야. 왜? x는 무조건 여기는 뭐라고? 2,0. 여기는 2,-1. 요거는 2,1. 여기는 2,2. 아니 다 뭐가 똑같어? x가 똑같아. x는 2로. 자, 여기는 뭐야?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갔어. 여기는 x는 몇이야? 3? 그럼 0이고 이건 2고 여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맞았습니다. 알겠나요? 네. 어? 이렇게 쓰면 y값이고 이렇게 쓰면 x값이에요. 네. 오! 이거 나왔습니다. 하나만. 자, 요거 불러주세요. 이거 y는 뭐라고요? 자, 이거 빨간 거 몇 분이면? y는 아 1분의 아 1분의 2. 그러면 y는 2x? 절편은? 절편은 y를 끄는 거, y축 끄는 거. 거긴 x절편이고 y절편. 예. 오!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4. 여기 봐봐. 화면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끝나네. 요거는 삼각형, 요거는 뭐라고? y축 끄는 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x-4가 0이 되면 4가 넘어가면 2x는 4가 되고 그럼 x는 2 지나가요? 네. 어 방정식에서 2 지나가요? 그럼 x 1, 2 지나가고 y절편은 마이너스 4 1, 2, 3, 4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반대 거 y는 몇이에요? y는 가로분의 세로 2분의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2분의 응 마이너스 2 2분의 2?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x? 네. 절편은? 절편 오 1?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오 그러면 해볼까요? 이게 y자리가 0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겨도 되죠?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 지나가고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x자리 마이너스 1 어디에요? 찍어봐. 오! 방정식의 근 다 앞에 마이너스 1 지나가요? 오! 네. 지나가네. 그러면 이거 이 두 개라 두 개가 얘는 마이너스 1 지나가죠? 네. 절편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네. 이렇게 지나가나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요 교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게 넣어요. 왜? 요것도 y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네.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요거는 y는 2x 마이너스 3. 4. 그럼 이걸 똑같이 넣으면 되죠? 똑같이. 네. 똑같이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4랑 똑같대요. 네. 그러면 요 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도해줘서 플러스가 되니까 3x 되죠? 네. 요거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4 빼기 1이 되죠? 네. 그러면 3이 되죠? 네.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1이 되죠? 네. 헉, x는 1이래요. 1. x는 1일 때. 맞아요? 네. x 1일 때 어디 지나가요? 여기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지나가야 되겠네. 네. 오 여기도 x를 뭐라고? 1 집어넣으면 그죠? 네. 그러면 뭐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2 이것도 1,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교점으로 만나죠? 네. 그게 연립방정식 이게.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 했네! 1, 마이너스 연립방정식. 네. 맞아요? 네. 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순식간에 문제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죠?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불러보세요.
자, 가만히 있을 테니까 Y는 뭐예요? Y는 2, 가로 2분의 아, 2분의 2. 그러면 X는? 아? 엑스에다가 Y절편은? 마이너스 X. 아? 어? Y절편이 어디야? 찍어봐. Y절편이 맞아! 거기가 몇이야? 숫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이게 X면 이렇게 세 칸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몇 칸 가야 돼요? 하나, 둘, 세 칸 가야죠? 네.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죠? 네. 그럼 얘도 3 지나가야죠? 네. 이게 세 칸 가고 세 칸 가야 되니까 네. 요거는 마이너스 3이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럼 가로가 이게 뭐라고요? 3분의 3이 되죠? 네. 3분의 3. 그래서 X가 되죠? 네. 자, 이거 보세요. X-3에다 Y자리에다 뭐 넣는다고? 0 넣으면 X는 3 나와요? 3 지나가요? 그림 보세요. 그럼 3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일 처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Y절편. Y는 AX 플러스 B 할 때 뭐라고요? AX 플러스 B 할 때 뭐라고요? 이 Y절편, 요 B. 여기가 뭐라고요? B. B. 항상 뭐라고요? 0, B. 이 B자리. 요 가로분의 세로는 뭐라고요? 이렇게 꼭 맞는데, 교차하는데 가지고. 가로분의 세로 하면 뭐라고요? 기울기 A. 됐어요? 네. 그런데 요거 전체를 0 하고 놓는 자리는 뭐라고요? 여기 방정식의 근답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